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신 연습생 서윤수입니다. 나 살짝 형준이 같기도 하고 지금 머리가 귀여워 우리 형준이 형준이 엄청 귀엽죠? 형준이는 너무 귀여워요? 네, 형준이 진짜 귀여워요. 형준이 진짜 엄청 귀여워요.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. 형준이 1화요? 아, X반 때 이제 형준이랑 뭔가 유독 약간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숙소를 이제 울림 민서랑 중호영이랑 세진영이랑 이렇게 썼었고, 이제 형준이, 정모영 이렇게 썼었는데, 형준이 숙소에 놀러가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얘기하다가 친해지는데, 저는 우선 형준이의 애형도 기억나고요.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아무래도 형준이, 푸디하면서 형준이를 가장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. 많이 붙어 있었고, 왜냐면 이게 X반 때도 붙어 있었고, 이제 등급 올라가서 D반도 같이 했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뮤비 촬영 때도 뒤쪽 날개에서 같이 붙어 있어서 말도 많이 하고, 첫 번째 갱왕 같이 하고, 3차 때도 이뻐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준비했었고, 그리고 이제 파이널 준비도 같이 했어가지고 거의 100일을 했다고 치면은 거의 90일 정도는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원픽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같이 말해주시면 하나 둘 셋. 네, 저 형준이가 아마 가장 고마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X반 때부터, 이제 소평 때부터, 첫날부터 거의 지금으로 지금 한 5개월, 4개월 정도 됐는데,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만났고, 그리고 뭐 쉬는 날에는 또 1시간 이상 꼭 통화를 해요. 이거 살짝 조금 유치한 건데, 그 형준이가, 제가 형준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쵸. 네. 형준이가 이게 푸듀를 진행하면서 민규랑 정말 많이 친해진 거예요. 그쵸, 민규랑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, 형준이가. 네. 그래서 제가 알 것 같아. 나는 알고 있다. 제가 그래서 형준이한테 한번, 야 이제 형 아니고 민규냐? 어? 아, 이렇게 나는 봤어. 질투 아닌 질투를 그냥 장난스럽게, 네, 장난스럽게 그렇게 조금 얘기를 했어요, 형준이한테. 근데 형준이가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, 형은 저 안 겨워하고 진우나 동편 안 겨워하잖아요, 막 이러는 거예요. 형 왜 그래요? 형 뭐예요?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. 형준이. 갑자기 형준이를 불렀네. 다음 질문이에요. 조금 조조해 아무도 벗지 못하게
의심은 이도 없어 두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했어 뻔뻔하게 만든 내뱉는 말투 똑같지 않아 너 내 맘을 알아 너 B-I-T-A-P-A-T 너 때문에 말이 많아진 것 같아 irony 밀당 같은 거 못하니까 조금 이해해 그냥 너랑 좋으니까 바라봐줄래